어제 정무위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이태원 참사 이거 어떤 뭐 조작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나와서 파문이 일었는데 이도훈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그런 말한 적 없다라고 또 어제 증언을 하더라고요. 운영위에서요. 어떻게 아니,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왜곡됐다고 했잖아요. 첫 그래서 단일 이제 그 대통령 시간에. 왜곡돼서 뭐가 왜곡된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해명을 얻고 왜곡됐다라고 비판이 이러니까 이제는 아예 싹 잡아 떼더라고요. 그런 말한적 없다고. 근데 이게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구구 유튜브랑 그 무속. 무속. 아, 그때 그 저기 이태원 참사 발생한 다음에 영정 위패도 없는 분향소 차려놓고 뭐 리본도 못 달게 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무슨 무속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많았잖아요. 구구 유튜버랑 그런 그 무속에 빠져가지고 국정운영 하는 그걸 보면 좀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들고 정말 이렇게 국정운영했다간 정말 날아갈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걱정이 정말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김진표 국회의장이 당내에서도 많이 비판받았던 분이에요. 너무 너무 여당 편 든다. 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가실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 분은 이제 정계 은퇴했어요. 정치를 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럼 그분이 이런 그 얘기를 회고록을 쓰면서 있었던 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본인한테 이득이 됩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서 이걸 없는 거를 지어서 그것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그걸 회고록에 쓸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품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쭉 지켜보면 봐야 하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그 원내대표였던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때 저도 비대위원으로 같이 있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거 통화하면서 그저 메모했던 것까지 다 했잖아요. 그럼 박홍근 그전 원내대표는 무슨 아니 무슨 뭐 저거 뭐 귀신한테 들었어 준가림이 아니 그거를 없는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는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 증언이 나왔잖아요.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분이신데 전 의원이시잖아요. 국민의힘 진수희 전신에 예. 전 의원.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 이상민 이상민 장관 장관. 경질해야 된다고 보고서 올렸더니 경로했대. 여기서도 경로 나오잖아요. 경로해가지고 원장을 잘라버렸다며요. 뭐 거기 당시 원장이 때 김용태 전 의원이 직접 뭐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 당시 분위기 자체가 그거는 이제 저기 혹시 그렇게 했다가 저거 할까 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님 제발 좀 구구 유튜버 좀 시청하지 마시라. 김웅 전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그랬어. 지금 그 아하. 자당인 그 여당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예. 이거를 눈 가리고 강호하냐고요. 안 돼.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아니 만약에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또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 분이 왜 아니잖아요. 고발 안 하냐고. 그렇죠. 다른 거다 고발했잖아요. 법적인 대응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MBC도 그런 얘기를 고발하고. 없고 그 김진표 의장이 전 의장이 입장도 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대통령께 국민 일반의 눈높이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극단적인 소수 의견이 보고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진표 전 의장은 내가 했던 회고록에 넣었던 그 내용을 번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요. 사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차, 이런데도 그래서 얘기를 지금은 하고 이 있다. 상황은 딱 보시면 그 이제 홍보수석이 그런 말한적 없다고 또 어제 나와서 했잖아요. 네, 이도훈 수석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가사회 1, 2위 아닙니까? 두 분이 독대한 자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한 분은 했다르니까 한 분이 밝혀야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야 돼요, 이제. 그 최혜병 그 저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본인이 얘기해도 자꾸 참모 뒤에 숨어서 참모들 시켜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난처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 나중에 만약에 청문회였으면 위증으로 처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알지만 저기 그 정권 바뀌면 누가 지켜줍니까? 박근혜 저전 정권 때그 장관들 뭐 이렇게 해서 그저 대통령에 의해서 했던 분들 다 구속되고 다 저기 실형 살았잖아요. 그 리스크를 왜 본인이 주냐고. 검사라서 더 잘하실 텐데 검사 출신이라서.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밝히고 대통령이 정리해야 될 이런 사안들인데 계속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제도 정무 그 운영이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어제, 것 같아요. 어제 그 예. 보고 우리 그 당원분께서 예. 우리 지역구 당원분께서 연락 오셨더라고요. 왜 우리 당 의원들이 신사처럼 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 얌전하게 진행을 하냐는 거야. 저도 댓글을 통해서 어제 이제 저희가 그런 얘기 나왔죠. 예,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쪽에서 하도 고성을 막 질렀다니까. 아유 참 진짜. 민주당에서도 좀 복귀를 좀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뭐 작심하고 나왔더라고요. 네.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어제 그 대상자가 네. 대통령실이라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장 최정의 공격수를 다 배치해놓고 그렇게 작전을 짜고 들어온 거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지난번에 뭐 그 느낌. 법사위에서 당한 거에 대해서 네. 엄청 복귀한 것 같아. 누구한테 혼났나? 잘 모르겠지만 무슨 경로가 있었지 않았을까? 어제 운영이 답답한 분들 많았겠지만 이게 뭐 회의가 계속 열리는 것이고 오늘 또 대정부 질문도 있다 보니까 네. 이따 한번 민주당의 어떤 발언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대정부 질문도 예. 저희 의원들이 정치 외교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첫날 의원 여섯 분이 질의하는데 그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내용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된 거하고 대북 송금 관련된 네. 거를 질의합니다. 오늘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켜보겠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이제 국민 청원 네. 참여자 아까 제가 봤더니 90만 거의 가까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7월 2일 오전 9시 2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90만 명 가까이 뭐 100만은 당연히 가는 것 같고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뜻은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회고로 그게 이제 알려진 다음부터 더 많이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여전히 네네. 있잖아요. 지금 한번 우리가 이태원 참사 다 잊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법만 통과되고 있는데 어떤 진상 규명도, 어떤 재발 방지책도, 어떤 자도 처벌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이상민 그래요. 장관 아직까지 예, 자리에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그 분노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조작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저기 탄핵 그 서명에 네. 청원에 이제 그 많이 동참하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이게 한 달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7월 20일까지인데. 아직도 20일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추세로 가면 거의 300만에 육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버 때문에 지금 못해서 그러지 서버만 풍부하게 용량이 증설되고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예, 이거는 정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무능, 네. 그리고 무책임, 무대책한 그리고 저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말로 해초를 들고 그 심판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지금 이렇게 구구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휩싸여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게 아주 국민들이 질려버린 거죠. 네. 이건 정말 이건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예. 그게 실제로 심정적으로 이제 탄핵한 거예요, 벌써. 심정적으로 탄핵. 아,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저 90만이 다 육박하고 네, 있고 올해 있습니다, 오늘부로 거의 10만 명, 100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로 정부 여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무슨 인기 투표요? 그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란 인식입니까? 그 여당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인기 투표가 아니라 진짜 윤 대통령한테 심판을 내리자라는 그 얘긴데 네. 인기 투표라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인기 투표 같은 것처럼 네. 민주당 지지자들, 야당 지지자들만 모여서 이제 투표하는 거다. 뭐 이렇게 폄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서 안 된다. 그런 인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법사위 이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회부가 됐는데 뭐 법사위에서 이거 뭐 탄핵을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좀 될까요?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일단 청원이 5만 명이 넘으면 그 법사위에 청원 소위가 있거든요. 네. 청원 소위 회부되게 되어 있고 지금 회부되어 있죠. 회부되어 있고 그 청원 소위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김용민 의원입니다. 아, 김용민 의원. 예, 김용민 의원이기 때문에 네. 법사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미 그렇게 국민적인 열망이 뭐 90만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계속해서 좀 저 폭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이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폐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아.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제 논의를 좀 해야 되고 네. 이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 해볼 거냐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전적으로 요 이제 최종 그 동의하는 숫자 국민들의 아. 청원 동의 숫자가 얼마냐 네. 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서느냐. 우리 보통 보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예. 이거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지금 아까 다 아니라고 참모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한 분은 들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밖에 모르는 거니까 본인이 해명하든 뭐라도 이렇게 나서야지 이런 것들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 청원 수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네. 본회의에 그 저기 해부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탄핵 관련돼서 논의를 한다는 이 자체 이것도 의미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과거에 이 사례도 있어요. 청원으로 통해서 N번방 방지법. 네네. 이게 이런 과정 청원 통해 가지고 본회의 해부돼 갖고 만들어졌잖아요. N번방 방지법이라 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네.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슨 중대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느냐 여부 이런 것들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정부 네. 여당 인사들은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국민 정서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네. 정부 여당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가지고 소추안을 발의해서 탄핵소추에서 헌재로 넘어가는 거랑 네. 국민들이 지금 10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이미 청원했고 더 늘어날 게 예상되는 이런 국민들이 심정적으로 이미 탄핵한 거에 대해서 네. 그 저기 본회의 해부하고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죠. 이미 국민들을 그러니까 헌재 결정보다 더 무서운 게 국민들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저 누적 인구 누적 그 1700만을 국민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와가지고 퇴진을 외쳐가지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탄핵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하. 빠르게. 그럼 그거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죠. 네. 자, 이제 심리적인 탄핵. 국민들은 탄핵을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 지금 국민의힘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말 민심을 잘 받아들어서 대통령한테 정부한테 잘 전달하느냐.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 여당의 목적은 민심을 잘 받아 안아서 그걸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자들 모습이나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전하고는 네. 그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 한번 보세요. 우리 야당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 역풍분 사례 등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탄핵을 네. 이게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이런 거를 극도로 자제해 왔어요. 일부 이제 개인적인 의원들이 그 탄핵 얘기를 한 적은 있어도 자제하는 가급적이면 그런 용어를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네.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당에서는 탄핵이라는 건 완전히 금기어였어요. 근데 지금 여당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이제 쓰잖아요. 당장 보니까 그 뭡니까 그 친윤 네. 그 후보인 원희룡이 최상본 특검법에 대해서 원희룡이 찬성 아니 저기 그 한동훈이 찬성 입장 밝힌 거에 대해서 네. 탄핵에 말려들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게 탄핵 이게 최채병 특검이랑 탄핵이랑 왜 연결을 시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걸 연결시키고 있는. 연결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아. 이제. 그런 그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다는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나한테 표를 달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어쨌든 특검을 탄핵이나 연결시키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의미심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예. 지금 이번에 이 청원까지 탄핵 청원까지 네. 고려하면 이제 탄핵이란 것이 수면위로 올라왔다고 봐야죠.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탄핵에 대해서 청원까지 하는 상황까지 됐으면 이제는 그 탄핵이라는 그것이 네. 그냥 그 금기어라든지 그런 거기에 갇혀 있는 단계에서는 완전히 수면위로 올라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요. 그 면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한동훈을 안 되게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 쪽의 움직임, 뭐 이건 좀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도 지금 나와 있고 아무도 이상을 좀 못했다고 하는데 나와 있는 이런 모습, 뭐 나경원 카드가 아니라 원희룡 카드로 가야지 더 용산 입장에선 좋다,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월 23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탄핵 얘기가 여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